올해만 기다리고 내년에는 시집 갈라고요. 미아리 눈물 보게 이미 떠난 이별 보게 과연 여기 아플 날 눈 모두 내릴게 당신의 절사 찔려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시고 해요 하마는 미아리 보게 여보 당신 어디 계실래 이렇게 집에를 못 돌아오고 있나요 우리 어린 터리가 당신을 무척 기다려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지쳐서 어쩔 줄 몰라요 어디가 계시든지 꼭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계시다가 꼭 집으로 돌아오세요 당신 돌아온 날 제가 만난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요 여보 기다리다 모든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서 딸을 기나기만 부부한 손을 몰아칠 때 당신의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랑만 돌아오소 울고 연단이고 해요 한마음은 미아리 보게 여보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똑순이에요 아이고 똑순이 온다고 소문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제가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저희 갔더니만 하늘에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아직 많이 놀러 다니고 공연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왔어요 뇌출혈을 터졌어요 내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나온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똑순이 일어나라고 기도 많이 해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제 건강히 사시라고 내가 박수 한 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박수 한 번 치고 짝 아니 한 번 치라는데 너무 많이 쳤다 박수 두 번 치고 짝 아따 이제 우리 집 식구대 간다 똑순이 식구다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이모 고모 다 모였네 내가 여기 오느냐고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왔잖아 거기다가 알라까지 들고 오느냐고 애 먹었어 그래 이제 오늘은 또 잔칫날이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서 박수 많이 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150살까지 산다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150살 살으라고 똑순이가 한마는 각설이 신나게 한번 가고요 같이 박수치고 엉덩이 들썩들썩 해야 돼 너무 오래 앉아있잖아 엉덩이 종기나요 그러니까 같이 똑순이하고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아 그러면 박수 치고 제가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엄마하고 놀아야 돼 여긴 너무 높아서 안 돼 재미없어 우리 선생님 음악 주세요 쉬고 나이스 나무
내가 기다린다. 이따 한 잔을 들어보니 이곳은 밤길 18 헌여행 나기 어떠냐. 사사 한 잔을 들어보니 산발대에 아로마 허허허 나 단을 건네. 사사 한 잔을 들어보니 사주 발사 그와 없구나. 어사 한 장을 들고 보니 오늘의 알바 대신이 만나고 그 기억에 육사 한 장을 들고 보니 육사설에서 우리 남편 안심불구가 생겼구나. 칠사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고 난다 허허허허 누구누구나 보이거나.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은근님을만 도대문이 회가 흘렸구나. 구자 한 장을 들고 보니 그냥 갔던 민호기가 정글 죽거나 해봤네. 십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시부대도 여기에 묻고 우리가 피해나이다. 네. 남양이 탑을 간 승보살 할렐루야.